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12월 19일 화요일인데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0.19% 하락권에서 보합 마감한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이번에 상승 추세가 더뎌지면서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난 고점에서 불리신 분들은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빨리 올라와도 모자랄 판에 현 위치에서 횡보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실 텐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카카오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지난 고점에서 불리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경우는 지금 코스피 200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대형주로서 현재 시가총액은 23조가량이죠. 자, 이렇게 코스피 200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올해 연말 배당금은 얼마나 줘요? 카카오의 배당금 한번 체크해보시면 올해 배당금은 0.11%,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율의 배당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코스피 200 종목들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배당금이 대략 2%에서 3%예요. 근데 카카오는 얼마 준다고요? 0.11%. 이건 뭐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죠. 차라리 은행에 예금을 넣는 게 나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율의 배당금을 주는데, 자,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가 여태까지 어떤 행태를 보였어요? 계열사 중에서 이렇다 할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전부 다 따로 상장시켜서 카카오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배신을 하는 이러한 행태를 자주 보였어요. 주가 부양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들을 따로 상장시키니까 기업의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의 오너리스크까지, 김범수의 경우에는 주가 조작 이슈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카카오의 오너는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실적이 나오는 계열사들은 전부 다 따로 상장시키므로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키며 정말 -80%의 폭락 흐름을 이끌 수밖에 없는 이러한 행태를 지금 카카오가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럼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제가 이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배당금의 경우에는 0.1%대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전혀 들어올 수 없어요. 배당금이 최소 2% 이상은 나와야 연말에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배당금을 노리고 들어오는데, 카카오의 경우에는 배당금 관련 수급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고, 다만 코스피 200 종목들에 편입이 되어 있는 만큼 시가총액 23조, 현 위치에서의 시가총액만 유지하면 기관과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은 들어올 겁니다. 이 패시브 자금이 뭐예요? 증권가의 펀드들은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으로 나뉘는데, 액티브 자금은 고위험 자산, 채권이나 소형주들에게 빠른 수익률을 노리고 풀리고, 패시브 자금의 경우에는 지수 추종 자금, 코스피 200 종목들에 강제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어요.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는 보통 6천억가량 들어오기 때문에 카카오의 경우에는 앞으로 한 달 이내로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 6천억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지난 연말의 경우에도 반등 흐름이 어떤 걸로 나왔어요? 기관과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의 반등 흐름도 조만간 기관과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으로 8만원까지는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점은, 카카오의 경우에는 지난 고점에서부터 현 위치까지 -80%가량 폭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 추세가 확대되면서 전형적인 하락 국면이 나온 흐름은 어떤 걸로 이어져요?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이 악성 매물이 뭐겠어요?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빠른 차익 실현을 위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자신들의 평단가 이하로 시세가 내려가니까 그냥 대책 없이 들고 있는 겁니다. 존버를 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가 카카오의 경우에는 정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자, 이 악성 매물들은 반등 흐름이 나오는 위치에서 어떻게 해요? 손절해버립니다. 자신들의 평가가 근처까지 시세가 올라오면 자신들의 평가가 근처에서 손절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악성 매물들이 많은 종목은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도 이런 식으로 바로 꺾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의 경우에도 여태까지 반등 흐름이 바로 꺾여버렸죠. 하지만 쌍바닥 자리를 그리면서 시세 분출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현 상승 초기 구문 자리의 눌림목 위치, 앞으로 단기적으로 눌릴 때 5만원 초반 부근만 지켜주면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앞으로 8만원까지는 충분히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카카오가 앞으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려면 두 가지의 리스크가 해결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오너리스크, 카카오의 오너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돼야 되고, 두 번째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확실한 재료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카카오의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 개선이 이뤄지거나 아니면 신규 계약 수주, 이런 식으로 확실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와야 앞으로 카카오의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난 고가 부분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자, 카카오 보유자 여러분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카카오 지난 38,000원 이하 신저가 부근에서 낙폭 과대 자리에 위치한 만큼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추가하시고 신규 진입자 분들은 비중 20% 담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카카오 38,000원 이하면 어디예요? 지난 신저가 37,000원 바로 위에 가격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현 박앤세일 위치 상승 초기 금방까지 눌렸을 때 무조건 비중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놓으시고 앞으로 나오는 이 반등 위치에서 8만원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현 위치에서 평단가 낮춰놓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고점에서 크게 물리신 만큼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은 못 가져가더라도 적어도 현 박앤세일 구간에서 매집만 끝내둔다면 비중 추가를 통해 고점에서 물린 평단가만 확실하게 낮춰놓으신다면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 여러분들 본전 근처에서 탈출은 할 수 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카카오 정확한 메타점,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린 거겠죠. 자, 카카오의 경우는 현재 상승 초기 금면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현 위치에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한번 눌리면서 쌍바닥 자리를 그릴 겁니다. 자, 이러한 흐름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승 초기 금면자리에 눌림목이 형성될 때 카카오 보유자 여러분들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놓으시고 앞으로 달 반등 위치에서 약수익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 카카오의 경우에는 오너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절대로 신고가를 뚫는 이러한 흐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8만원까지 올라오는 이 마지막 반등 흐름에서 카카오 보유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탈출하고 메리트 있는 종목들로 종목 교체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세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제가 앞으로 카카오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현 상승 초기 구문자리에 눌림목 위치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알려드려서 고점에서 벌리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드리고 앞으로 나올 이 상승 추세 이 반등 흐름의 최상단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카카오를 보고 있는 손실 이 손실에서 벗어나 카카오 약수익으로 탈출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 줘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 번호로 구독 이렇게 줘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카카오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카카오 8만원까지 올라왔을 때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 아직도 손실 중이다. 그리고 시세 다시 폭락하면 추가적인 손실은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빠르게 남기신 다음에 카카오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번호로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카카오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제가 38,000원 이하에서 정확하게 매집 타점 잡아드렸던 만큼 여러분들이 제 지난 매매 타점에 문자 받고 38,000원 이하에서 매집만 끝내뒀어도 현 반등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고 있던 손실에서 벗어나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지금 당장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카카오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수익으로 탈출하세요. 이해하셨나요?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